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원작의 장편 소설 오만과 편견은 오만에 찬 남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여자의 특별한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오만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따뜻한 다하시와 당당하고 지혜로운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고 사랑에 빠지는지 오만과 편견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도회가 열리는 화요일 저녁 베네시 가족은 네더필드 저택을 향해 출발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때와 달리 정성껏 꾸미고 위컴 씨를 만날 기대에 부풀었다. 아이고, 아유,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제인, 그 정도면 빅리시 파트너로 손색 없겠다. 치, 엄만 나한텐 관심도 없지. 두고 봐, 오늘 밤 안으로 위컴 씨 마음을 사로잡을 테니.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기대는 네더필드의 응접실에 들어서면서 무너졌다. 그녀는 장교들 사이에서 위컴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장교들에게 알아보고 온 엘리자베스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 어쩜 좋아. 빅리 씨가 다하시 씨를 생각해 일부러 그 사람은 초대를 하질 않았어. 다하시 씨한테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엘리자베스 양,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불쾌해. 다시와 얘기를 나누는 건 위컴 씨에 대한 모욕이야. 엘리자베스는 다시와 건성으로 인사를 나눈 뒤 빅리 씨와 얘기를 나눌 때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빅리 씨, 고마워요. 가짜 우정에 눈이 먼 가여운 사람. 성격이 쾌활한 엘리자베스는 나쁜 감정을 오래 담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기대가 사라졌지만 일주일 만에 만난 샬럿과 밀린 얘기를 나누며 기분을 바꾸려고 애를 썼다. 샬럿, 어떻게 지냈어? 반갑다, 얘. 그래, 나도 반가워. 근데 리지, 같이 온 남자분은 누구니? 어? 먼 친척버린 콜린스 씨야. 글쎄,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칭찬해야 하고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끝이. 특이한 사람 같지, 그치?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를 들먹이며 샬럿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다. 그때 콜린스 씨가 두 사람한테 다가왔다. 콜린스 씨, 제 친구 샬럿 루카스 양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루카스 형. 엘리자베스 양, 저랑 춤 추시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와 춤을 두 번 추었는데 그의 서툰 춤솜씨 때문에 기분이 다시 상했다. 춤을 춘 뒤 샬럿과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다하시가 다가와 춤을 청했다. 엘리자베스 양, 괜찮으시다면 저랑 춤 한번 추실까요? 네. 당황한 엘리자베스는 얼떨결에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자매들과 함께 메리턴에 자주 가나요? 네. 지난번 당신하고 만났을 때 새로운 장교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위컴 씨 얘기군요. 그는 붙임성이 있어서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우정이 오래가는지 어떤지는 모르죠. 그분은 불행하게도 당신하고의 우정을 잃어버렸다면서 마음 아파하던데요. 다시는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다른 얘기를 나누고 싶은 눈치였다. 그때 마침 윌리엄 루카스 경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주 멋진 춤이군요. 이처럼 훌륭한 다시 씨의 춤은 보기 힘들지요. 이 기쁨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뭐 경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리 되겠지만요. 윌리엄 루카스 경은 제인과 빅리 씨 쪽을 쳐다보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다시도 함께 춤추고 있는 두 사람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윌리엄 경이 방해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그다지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남을 쉽게 용서하지도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나요? 네, 그래요. 그런 걸 왜 물어보죠? 당신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요. 당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들이 들려서 헷갈리네요.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양,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한텐 도움이 안 되니까요. 다시가 차갑게 말했다. 기분이 상한 두 사람은 춤이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헤어졌다. 잠시 후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경멸하듯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양, 조지 위컴을 좋아한다면서요? 제인 양이 그 사람에 대해 수없이 묻더군요. 그 사람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아버지가 다시 씨 집안의 집사였단 얘긴 안 하던가요? 똑똑히 밝혔죠. 지금 당신은 그와 그의 집안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군요. 유쾌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아,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양.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난 단지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참견한 거예요. 오만 방자한 여자, 내가 그따위 비난에 흔들릴 것 같아? 이것으로 당신의 무례와 다시 씨의 잘못이라는 게 확실해졌어. 빅리 양이 냉소를 띠며 가버린 뒤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난 엘리자베스는 제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얼굴 가득 행복이 넘치는 제인을 본 순간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언니, 아주 좋아 보여. 그래, 우리 위컴 씨 문제 같은 건 잊어버리고 언니 일만 생각하자. 리지, 나 그 사람 일 안 잊었어. 빅리 씨는 위컴 씨를 잘 모른대. 빅리 씨와 빅리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위컴 씨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빅리 씨가 위컴 씨를 모른다면 모든 일은 다시 씨한테 들었네. 언니, 빅리 씨는 친구 편을 드는 거야. 위컴 씨가 옳다는 내 생각은 변함없어. 아, 그건 그렇고 언니 행복해? 빅리 씨가 나한테 참 잘해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 언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즐거움은 저녁 식사 때 일어난 일 때문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베넷 부인은 식탁에서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들린 만큼 루카스 부인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휴, 루카스 부인, 제인이 곧 빅리 씨와 결혼할 것 같아요. 빅리 씨는 정말 다정하고 멋진 분이에요. 뭐, 일이 잘 되면 제인 동생들도 좋은 집안에 시집 갈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리지, 버릇없이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라. 아, 조용히 좀 말해요, 엄마. 앞에 다시 씨도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해? 그 사람이 뭔데? 빅리 씨 부친이라도 되니? 엄마, 제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베넷 부인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힐끗 보았더니 그의 표정은 노여움이 담긴 경멸에서 차분한 얼굴로 변해갔다. 이를 어떻게, 정말 창피해 죽겠어. 다행히 베넷 부인은 할 얘기가 떨어져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깐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노래를 듣자는 사람들 말에 메리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섰다. 메리, 안 돼, 안 돼, 제발. 노래가 끝나자 메리는 한 곡을 더 부르려고 했다. 사실 메리의 노래 솜씨는 뽐낼 수준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베네시에게 눈짓을 했고 눈치챈 아버지가 메리를 말렸다. 잘했다, 얘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아가씨들한테도 재주를 뽐낼 기회를 줘야지. 아휴, 오늘 우리 식구들이 집안 망신시킬 작정을 했나 봐. 무도회가 끝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롱번의 베네시 가족들은 네더필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분, 오늘 환대 감사드려요. 롱본에서 여러분을 대접하고 싶군요. 빅리 씨는 저희가 초대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인,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런던에 다녀온 뒤 꼭 방문하겠습니다. 제인 양, 안녕히 가세요. 빅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너 달 후면 빅리 씨와 제인이 결혼하게 될 거고 리즈도 곧 콜린스 씨와 결혼하겠지? 콜린스 씨가 빅리 씨만은 못하지만 리즈한테는 잘 어울리는 신랑감이야. 이튿날 롱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한 뒤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 부인, 제가 저 엘리자베스 양과 따로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리지도 좋다고 할 거예요. 키티, 2층으로 올라가자. 엄마, 안 돼요. 가지 말아요. 콜린스 씨는 저한테 따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저도 2층으로 올라갈게요. 아니야, 리지. 넌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리지, 여기에 남아서 콜린스 씨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런 난처한 일이. 그래, 차라리 일을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어. 베넷 부인과 캐서린이 나가자 콜린스 씨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다. 엘리자베스 형, 당신의 조심성이 다른 장점에 더해져 빛이 나요. 그런 당신이 더 마음에 들어요. 베넷 부인한테는 당신에게 청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미 받았어요. 저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을 반려자로 결정했어요.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잠깐만요, 콜린스 씨. 너무 급하시네요. 전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호의는 고맙지만 이 청혼 거절하겠습니다. 아, 네, 알고 있어요. 아가씨들은 남자가 청혼하면은 뭐 한 번은 거절하는 척 한다더군요. 그러니 전 쉽게 물러나지 않고 당신을 홀리의 자리로 이끌겠어요. 맙소사, 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엘리자베스가 말을 끝내고 일어나 나가려 하자 콜린스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자베스 양,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롱본 영지의 상속자인 저를 뿌리치신다면 베넷 씨가 돌아가신 뒤에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엘리자베스 양도 제 청혼을 받아들이리라 믿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현관 앞을 서성이던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뛰쳐나오자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콜린스 씨에게 호들갑을 떨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아유, 축하해요, 콜린스 씨. 아이고 참, 아유, 이제 이렇게도 못 부르겠네. 곧 장모와 사위가 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부인. 수줍음 많은 따님이 제 청혼을 거절하긴 했지만 정숙한 여인이 지닌 덕망이라고 생각해요. 뭐 따님과 예의가 잘 됐으니 앞으로 결혼할 일만 남은 셈이죠, 뭐. 아니, 뭔가 좀 이상해. 콜린스 씨, 리지한테 단단히 일러두겠어요. 걔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자기 처지를 전혀 몰라요.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부인, 따님이 정말 고집 세고 어리석다면 제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계속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아유, 오해예요, 콜린스 씨. 리지는 원래 부드러운 아인데 이런 일에만 고집을 피우죠. 자, 지금 남편한테 가서 마무리 짓고 올게요. 베넷 부인은 콜린스 씨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면서 크게 외쳤다. 여보! 아이고, 여보. 당신이 나서야겠어요. 리지를 타일러서 콜린스 씨랑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냥 놔두면 콜린스 씨도 걔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요? 알아듣게끔 얘기해요. 아, 글쎄, 리지가 콜린스 씨랑 결혼하지 않겠대요. 콜린스 씨도 걔가 자꾸 거절하면 놔두래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끝난 일 같은데. 아이고, 여보, 리지를 단단히 타이르세요. 콜린스 씨와 결혼을 시켜야죠. 좋아요.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내려오라고 해요. 베넷 부인은 하인에게 엘리자베스를 서재로 데려오라고 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오자 베넷이 물었다. 얘야, 콜린스 씨가 너한테 청혼했다던데 사실이냐? 네. 넌 청혼을 거절했다며? 네, 아버지. 리지, 네 어머니는 네가 청혼을 받아들였으면 하는구나. 그렇지, 여보? 아유, 그럼요. 아, 그렇지 않으면 난 쟤를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넌 부모 중 한 사람하고 남이 돼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다. 어머니는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본다고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를 보지 않을 텐데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베넷 씨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베넷 씨에게 소리쳤다. 여보! 결혼하라고 타이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보다는 당신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소. 될 수 있으면 빨리 서재에서 나가줘요. 리지, 제발 콜린스 씨랑 결혼해다오. 그러기만 하면 한사상속인지 뭔지로 골치 안 썩어도 되지 않니? 어? 우리 집안을 구하는 셈치고. 얘야. 엄마, 그만하세요. 그때 샬롯 루카스가 찾아왔다. 그녀는 현관에서 만난 리디아와 캐서린한테 모든 걸 들었다. 베넷 부인은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루카스, 마침 잘 왔다. 나 좀 도와줘.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난 오늘부터 리지와 인연을 끊기로 했다.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은 필요 없잖니? 아유, 신경 쇠약에 또 도져. 아유. 샬럿과 엘리자베스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는데 다행히 콜린스 씨가 들어오는 바람에 베넷 부인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다. 어머, 콜린스 씨, 얘기할 게 있는데 잘 듣네요. 부인, 뭐 청혼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님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따님이 청혼을 받아들였으면 제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결국 콜린스 씨의 청혼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고 그의 관심도 샬럿에게 옮겨갔다. 이튿날 아침 베넷 자매들은 위컴 씨 소식을 들으려고 메리턴으로 갔다. 마을로 들어섰을 때 마침 위컴 씨를 만났다. 엘리자베스 양, 무도엔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다시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와,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무슨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위컴 씨. 감정을 억누를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위컴 씨는 베넷 자매들을 롱본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하고만 얘기를 나누었다. 집에 도착하자 편지 한 통이 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어둡게 변해갔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제인이 말했다. 빅리 양이 보낸 편지야. 지금 모두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고 있는데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대. 빅리 씨가 런던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머문대. 언니, 빅리 씨는 곧 돌아올 거야. 아니, 빅리 씨는 이번 겨울엔 네더필드로 돌아오지 않아. 빅리 양이 오빠를 못 돌아가게 했을걸? 빅리 양은 편지에서 오빠가 다시 씨 여동생과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썼어. 그분과 난 이대로 헤어져야 해. 언니, 순전히 빅리 양 생각일 뿐이야. 오빠가 다시 양과 결혼을 해야 자기가 다시 씨와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 빅리 씨가 돌아오면 언니한테 더 잘할 거야. 엄마한테 그들이 잠시 동안만 네더필드로 떠난다고 알리자. 응? 어느 날 베넷 씨는 윌리엄 루카스 경의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샬럿은 식사하는 동안 줄곧 콜린스 씨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다. 샬럿, 고마워. 너 때문에 콜린스 씨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인다. 리지, 그깟 일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사실 샬럿은 콜린스 씨에게 청혼을 받고 싶어서 친절을 베푼 것이었다. 그 소망은 이튿날 아침 이루어졌다. 콜린스 씨는 롱번의 저택을 조용히 빠져나와 샬럿 앞에 섰다. 샬럿 양,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한테 청혼하기 위해서예요. 싹싹하고 친절한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내 짝이에요. 샬럿 양, 날 행복한 남자로 만들 날을 정해주시겠어요? 네, 당신의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엘리자베스한텐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콜린스 씨는 가만히 계세요. 샬럿 양, 당신이 말할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샬럿, 콜린스 씨와 약혼을 한다고? 설마? 리지, 네 기분은 이해해. 콜린스 씨는 얼마 전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당연히 놀랐을 거야. 난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 콜린스 씨라면 내 소망을 꼭 이루어주리라고 믿어. 물론 그렇겠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샬럿은 이내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생각에 잠겨 샬럿이 한 얘기를 곰곰이 되새겼다. 콜린스 씨는 어떻게 사흘 동안 청혼을 두 번이나 해? 결혼 생활에서 행복보다 안락이 우선이라니 샬럿의 생각이 틀렸어. 그녀가 과연 행복할까? 콜린스 씨의 아내 샬럿. 샬럿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어. 엘리자베스가 베넷 부인과 자매들에게 샬럿의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윌리엄 경이 찾아와 샬럿의 약혼을 알렸다.
베넷 부인은 그가 돌아가자마자 흥분해서 날뛰었다. 뭐? 우리 집 안 갖고 친척이 될 거라고? 아유, 콜린스 씨가 샬롯한테 속은 거야. 리지, 넌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난 그 결혼이 틀림없이 깨진다고 장담한다. 아니, 그나저나 이거 사. 다 너 때문에 일이 꼬여버렸잖아. 여보, 난 일이 잘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은걸. 난 샬롯이 분별 있는 나인 줄 알았는데 당신만큼 바보구려. 뭐, 엘리자베스보다 어리석은 건 마음에 들지만 말이에요. 여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빠, 전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 뿐이에요. 역시 제인 언니는 품위가 넘치고 우아해. 아우, 빅니신 왜 이런 언니를 보러 오지 않는 거야? 출연 박일, 송도영, 유지영, 최상기, 이윤현, 은정, 윤성혜.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박건삼, 류철민.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네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만과 편견 다섯 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